평안한 교회 안성 공도에 있는 평안한 교회 우리 전도 번개팅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1팀, 2팀, 3팀을 나눠서 6개 아파트 단지를 우리 전도했잖아요. 전도지, 그 다음에 전도 물품인 마스크와 물티슈를 가지고 조끼와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1팀장인 오성추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1분 안에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바로 나가서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서는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사람 만나기 힘들었는데 차츰차츰 이제 첫 만남이 이제 학원, 그죠? 학원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을 이렇게 만나서 아주 반갑게 해서 윤석수 집사님 공략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우선 그 차 자가용 운전석에 저희가 저 전도 용품을 또 이렇게 또 한잡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꼽아서 그런 물티슈는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다시방에 핸들에 묻은 먼지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삽입을 또 했고 또 중간중간 오는 사람 또 만나서 또 우리 이순우 목사님 또 우리 김재만 목사님이 열심히 또 전도를 잘 해줘서 정말 장미꽃이 피는 그런 그 담장을 지나서 우리가 마지막 산수화 아파트까지 잘 전도용품이 다 소진됐어요. 다 거의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영적인 또 유정의 미를 잘 거뒀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받고 이제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고 거기 위치 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쉬는 그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굉장히 소망과 희망과 아마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평안한 교회가 이금성 목사님의 그런 포근하고 넓고 깊은 겸손한 마음까지도 주님의 애환에서 이 자리가 번호표 없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꽉꽉꽉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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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장이신 김명범 목사님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는 거리가 좀 먼 관계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버스장에서 박스 그 박스 한 박스 깊이라고 던져놓고 또 달렸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에서 들었는데 신도시라 사람은 별로 없어.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그 차 그 와이퍼에 다 넣고 뿔뿔 흩어져 해갖고 한 번은 또 길을 헤매갖고 찾지를 못해갖고 또 이게 해서 다 물티슈 다 쓰고 이제 왔습니다. 또 이게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지혜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유치원 목사님 근데 한 번 어르신을 제대로 만나갖고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했더니 내가 찾아갈게요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올 것 같은 게 마음이 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 팀장이신 박장호 목사님, 예, 우리 전도 보고 있겠습니다. 아, 네,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뒤에서 수포도 했는데, 우리 저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선사님, 김재기 선사님, 선교 보고 계세요. 저희는 세 분으로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바로 건너서 우측으로 네 풍림 아파트 풍림 아파트를 겨냥했고 상가를 겨냥했어요. 거기 들어가는 상가. 네.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거기 가면서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이 가시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 주차장이 있었고 아니 뭐죠 차 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20명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로 목사님은 우측, 나는 좌측. 그리고 목사님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분들을 겨냥해갖고 그 타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가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지는 있었잖아요. 선물은 없었어도. 그래갖고 이제 그 선물을 아파트에 풍림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조건. 경비원 아저씨가 안 계셔가지고 다행히. 그래가지고 1층, 2층은 목사님 하셨죠? 1층을 이 전단지를 탁 꽂았어요. 일부러 아파트에도 꽂고 나와가지고 또 남아가지고 그 있잖아요 입구에 그 함함.
함에다 다 넣었어요. 현재 함. 근데 이제 제가 들 때는 누가 왔었냐면 어느 두 분이 신서들이 안녕하세요 전달일이다 되니까 우리도 전달을 왔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긴장을 해가지고 아 예 그랬더니 통일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딱 마주친 거예요. 야. 근데 그런 분들한테 괜히 따져봤자 예 본전도 못 찾으니까 아니 네. 이제 예의를 갖추고 저는 내려왔어요 일부러 다 끝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렇게 적어왔어요. 야, 박수. 이제 사건이 지금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김명길 아저씨죠? 할아버지 정도? 이제 목사님이 직접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다 적고 친구분하고 둘이 가는데 그 사이에 가시는 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주셨고 김명길 씨입니다. 그리고 몸매가 후리후리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여기서 사시니까 친구분하고 오실 것 같아요. 이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화번호를 주실 정도면 전화번호 예 이제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인재 중요합니다. 함현수 권사님은 제가 이제 다른 데 전도를 이제 세 명이 파트로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딱 함현숙 씨를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사세요.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 왔다 그랬죠. 이 교회를 왔더니 하루 문이 잠겨가지고 도로 갔대요. 다른 교회, 다른 데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가 문이 잠겨가지고 전도도 하고 싶고 교회도 오고 싶은데 이분은 권사님이고 그분은 다른 아 이름이 다른 아버님 죄송해요. 맞아요. 이분은 저기서 만났다. 주차장 정거장에서 이분은 할머님이신데 다리가 아프셔갖고 권사님이신데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둘이 가갖고 다리를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니까 고맙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다 라고 이제 아예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어디 아파트 사냐면 공도라는 수위첸 아파트 수위첸 네, 아파트 네 그러면서 오신다고 했나? 성공이었어. 네, 전화번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할머니 정감을 드려서 할머니라고 했더니 언니라고요 언니 그래가지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열매가 될 것 같고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이분 이지영 집사님이시래요. 이분은 주차장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잡거나 거기 버스 정류소 매표소에 여기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앉아서 그 거기에서 매표 뭐를 파는 직원이세요. 이분은 그래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 조그만 거기서 숙소가 숙소를 매표소인데 매표소인데 숙소가 이제 이런 것도 다 팔고 우리가 샀어요 일부러. 저희가 숙소가 아니구만. 그냥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힙합하고 이거 하고 이거 바깥사고 파셨어.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팔아드렸어요. 왜냐면 장애를 입으셨대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 이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선물로 그분을 해서 심는 거예요. 아멘. 박수 박수. 뻥튀기를 감동받으시고 기도해 주셔서 뻥튀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 원어치 일부러 샀어요. 택배를 주시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산 거야. 무거운데도 여기를 못 쓰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기도를 제가 또 해드렸고 목사님도 해드렸고 또 아프시잖아. 아픈 부위에다 한참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 아멘. 박수. 야. 지금 현재 교회를 어디를 다니시냐 여쭤봤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 몸이 아프시니까 교회를 못 가시고 그리고 여기 가깝잖아요. 3분 거리에 딱 3분. 근데 새벽 예배를 제가 갈증이 난다 그래서 여기 오신다고 했어요. 이분은 완전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사모님 말고 신방을 한번 가세요. 매표소니까 요 바로 그래서 좀 뚱뚱하시고 다리를 좀 저르셔. 그러니까 장애를 좀 입으신 거야. 예. 그래서 뭐 사실 거 있으면 거기서 좀 사시고 이렇게 이분은 정말 열매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세 분 또 하나 있는데. 어, 또 있어요? 한 분은 그냥 얘기해. 어, 또 있어요? 네, 한 분은 목사님이 얘기해. 네 분이야. 저 네 이제 처음 이렇게 그렇게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도 제가 있어요. 드렸는데 제가 찾을게요. 찾아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이제 안 나가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을 또 하시다가 지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다고 그래서 아, 여기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요. 그랬더니 제가 보내서 하셨거든요. 그것도 순수 이렇게 받으시더라고. 전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명함을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시니까 전화번호는 그 명함을 주셨어요. 가져왔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젊은 분은 인천에서 사시는데 인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신대요. 전도 팀이 있어서 근데 여기를 왔는데 문이 이제 닫혀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사시는 분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남편도 계시는 적이 있다는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전도팀이 있으면 수요일 날이 떠나는데 같이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적어하시고 내가 여기 기회가 그러면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꼭 드리시면 되죠. 본교회 가셔서 아니 전화번호를 안 주시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그냥 일반 전화번호 적혀 있더라고 전단지에.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 이렇게 네,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너무 아니 무슨 맥주 줘? 박수. 야. 틀도 되게 네, 예, 예. 네, 그러면 네, 전도 이렇게 네, 팀을 그럼. 이렇게 하셔서 하신다면은 네, 더 여기가 발전할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선물. 예, 네, 이거 받으시고. 네. 이 옷에 들어 있는 거 같아요. 명함. 제가 저기 벗은 옷에. 옷에 달랐거든요. 마치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야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내가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강주영 목사님이 그 팀을 이뤄서 총괄을 했으면 좋겠고 강주영 목사님이 전도는 제가 보니까 사명이 김재경 목사님이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부장으로 박수 한번 박수 김재경 부장 부장으로 하고 우리는 이제 제가 물론 총괄하고 부총괄을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선교 방송 영상은 우리 김영복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맡으면 안 되니까 여기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이렇게 예, 팀을 이뤄서 부장으로 하는 걸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서로 도와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복 목사님. 이제 여기는 이제 네. 사무총장이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윤선숙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봉사의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봉사 부장으로 와. 모든 음식, 식사, 주방 일은 김선숙이 다 하는 걸로. 아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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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봉사 부장. 윤선숙. 네, 윤선숙. 윤선숙.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신교 집 위주로 하다가 집회 지금은. 이비 부흥의 집회 위주로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사실은 생명을 살리려면은 우리끼리 그냥 친교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면은 오늘과 같은 것이 굉장히 요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우리 이번에 봤잖아. 조끼 그 다음에 이거 어깨띠도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했지만 김재경 선생님 어깨띠를 위해서 30몇 개를 했어요. 공동 어깨띠. 네, 공동 어깨띠 따로 있어요. 저희. 공동 사용 어깨띠. 그래서 이거는 김상돈 장로님이 35벌 한 거고 그 다음에 김재경 선생님이 또 매달 전도 10만원씩 전도 10만원씩 해서 전도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목 목사님은 거기 담임 목사님 사진하고 네. 예배 순서지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사진 몇 커트를 해서 저한테 빨리 보내줘야 돼요.
이번 주 안에 다 제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6월 달에 김동완 목사님.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멘. 자, 우리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세 번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기사연은 화이팅입니다. 아멘. 기사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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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